자, 하여튼 재성이 정의적인데 재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재성이 자기 직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재성을 누가 깨버리든지 묶어버리든지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자, 정인격에 정관이 통한되면 정인격 성격이 되는데 식상이 나타나 정각을 파악하면 불미스럽다. 그러나 정인이 식상을 극한다면 오히려 더 귀한 명도가 됩니다. 정인격에 식상이 나 정관이 있고 식상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성격이에요. 정인격뿐만 아니라 상감 정관을 했는데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에요. 상감 정관을 했는데. 자, 술중 무토가 통한데서 봉기 통한데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격, 여주인데 정인격에 이 정관을 임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수가 호시탐탐 병화, 이 정관을 깨려고 그런 거를 이 인성이 딱 막아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개수운이 오잖아요. 개수운이 오면은 얘가 합을 해버려. 그러면 임수가 이제 깨는 거야. 이럴 때는. 근데 이 개수운만 안 하면 아무 상관없어. 처음 나이 본 거네. 이 사주는 정인격은 아니에요. 정인격은 아닌데 어찌됐든 상감경관을 했어요. 자, 신중 경금이 통한데가 올라가 이게 상감격, 격은 상감격입니다. 그죠? 네? 격은 상감격인데 이게 정관이지 않습니까? 관목이 상감경관하고 있어요. 네? 상감경관하고 있는데 이 병화가 이게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자체가 성격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병화 때문에 경금이 관목을 어찌 잘 못해. 그래서 이런 상관계는 이 인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이 깨져버리거나 인성이 묶여버리는 순간 상관계는 사고예요. 상관계는 학교가 아닙니까? 상관패인이 되네. 상관계는 어디 있어요? 상관이 극관을 보면 상관이 증관을 받는데 어떻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니라고. 성격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인성이 상관을 누르기 때문에 다시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니까. 정인격에 상관을 썼는데 정인격에 증관을 쓰고 있는데 상관운이 와도 인성이 상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증관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격이고 이 사주에는 격이 상관격에 상관격관 하면은 파격. 정관격에 상관격도 파격인데, 인성이 상관을 제압을 해서 정관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격이 된다. 이 상관패. 상관격관에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동료의 사주들이 많은데, 그럼 이 사주에서 병화가 날아가버리는 순간, 이 상관격관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문제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보자 갑신 병화 네 임수에서 얼마나 날린 건데
그러니까 MC6. 6, 16? 26? 6 대운에 지금 이게 병신합으로 묶였어요, 지금. 그죠? 대운에서. 대운에서 묶여도 지금 별 문제가 없거든, 이분이. 왜 그러냐면, 세운에서 병신년이 와요, 세운에서 병화가 경금을 누르고 있어요. 내년에 정유는 와도 정화가 경금을 누르고 있어요. 네. 대운에서 묶였으면 세운에서 또 카바를 해주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안 돼버렸을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똑같고, 우리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세운에서 병화를 계속 깨고 들어오잖아요, 계속. 세운에서 병화를 한 번 정도 깨고 그냥 빠지면 상관없어. 몇 년을 연속으로 깨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꼭 문제가 생겨요, 이때도. 이 양반이 인대운에요. 이분이 인대운에 이제 신급대운 오기 전에, 인대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신묘년. 신묘 다음에, 임진년, 그죠? 계산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신묘년이 신금이 와가지고 병화를 묶었어요. 그럼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 해는. 자, 임수가 와가지고 또다시 병화를 또 때렸어. 또 상당히 돼서. 계수가 와가지고 병화를 또 때렸어. 3년 연속, 대운하고는 상관없이, 대운하고는 상관없이, 세운에서 3년 연속 병화를 깨버린 거지. 큰 사고 났어, 이 양반. 큰 사고 났어. 돌아가실 뻔했어요. 예초기 있잖아, 예초기. 예초기 하다가 예초기 날이 깨지면서 그대로 동맥을 쳐버려가지고, 이게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런데 사고 나면 누가 옆에서 이게 그렇다지.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했던 대단히 큰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아유. 그때는 이게 일하다가 보면은 이게 어디든지 뭐 몰라요, 잘. 정신 그리고 피가 막 동맥은 피가 막 솟아. 이게 거기 돌아가실 뻔했다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칼은요 아픈 줄을 몰라요. 그렇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해버리면 잘리면 몰라요. 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높에서 뛰어내리잖아요. 통증이 없다잖아. 몰라요. 우리가 교통사고 빵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사고 난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디에 있는 거야. 앞으로 통증도 없어. 그래서 하여튼 이 상간갱간이 되고 있을 때는 항상 인성운이 와서 이걸 해결 안 해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정인기계 편관이 나타나 있는 경우, 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그림이 생긴다. 식상이 있는 경우는 조그림이 생기 때나, 식상이 없는 경우는 편인기계과 마찬가지로 정인과 일간 중에 둘 다 강하면, 정인하고 비겁하면서 일간이 둘 다 강하면 바뀌기라고 했어. 자, 교재는 없는데요. 제가. 자, 요중 을목이 투과 돼가지고 이거 여지없이 정인격입니다. 이게 격이. 정인격인데 임수편관이 나타났어. 임수편관이. 자, 편관이 나타나면 조건임시 성격이 되려면 식신상관이 있으면 조건임시 성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식신이야.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조건이 없어서 그냥 성격입니다. 자, 개수가 나타나도, 개수가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생길 수 있는데,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꽤나 부자예요. 저기, 부동산 한번, 부동산? 부동산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촉결지 성격이 되는데, 자, 기사에, 기묘에, 을 해. 이게 토하고요, 화가, 이 12운석이 같이 가. 예? 그래서 토가 강해지면 화가 강해지면 토도 강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맹점입니다. 네. 자, 사화로서 격을 잡으려 그러면, 인신사역은 인신사역을 자체로 격을 잡을 때는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이 사주처럼 옆에서 도와줘야 돼. 사화가 하나 더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 목국을 형성하면서 목생화에서 또 도와줬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화가 이게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격이 되니까 이게 정인격이 됩니다. 정인격. 자, 정인격인데 보니까 인성도 강해. 인성도. 이 비겁 포함해가지고 비겁도 강해. 인성이 강해지면 토는 이게 지금 전부 자기 제왕지거든. 이게 제왕지 사화가. 그래서 인성도 이런 사주가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목이 누굴 공격하느냐? 이걸 두둑이 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뀝니다. 기사 선생님 나이도 먹었어요? 80이 넘었을 거야. 6.25 때 상위군이에요, 상위군이. 근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얼굴이 좀 그런데 젊을 때는 지뢰가 터져가지고 화상을 입었어, 얼굴에. 예? 그러니까 좀 지금 나이 먹으면 주름살이 있으니까 좀 덜해 보이는데 젊을 때는 많이 흉했을 거라고. 결혼만 내보냈어?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대단히 그래서 뭐 그 국가 유공자잖아요, 일종의 유공자들이 저는 그 임대 그냥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그냥 아파트 살아. 자, 그러나 아까 이런 사주처럼 편간이 있어도 식신이 있거나 상간이 있으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간만 있지 식상이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강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약하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강해버리니까 이 경우는 밖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정인격의 간사운장은 불길한데 합살이나 간사운장은 어느 정인격뿐만 아니고 다 불길해. 다 안 좋으니까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돼. 심지어 양인격마저도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이 사주는 좌우묘유월로서 격을 잡지만 이 자체로 하여튼 이 수가 대단히 강해요. 이 전부 수. 그죠? 자진, 재수 해가지고 전부 수다. 전부 수해. 그래서 일단 월지기가 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격이에요. 정인격인데 편간이 나타났는데 편간 정간이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정리를 해줘야 돼.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와 같이 양인 합살로 정리해야 돼. 양인 합살하고 증간을 하면 돼. 증간을. 양인 합살하고 증간을 하면 돼. 공사죠.
자, 정의는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면 비겁으로 재성을 체극하여 비겁이 대단한 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비겁이. 정인께는 비겁, 비겁체가 대단한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정인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정인께 편인이 있어가지고 정편이 혼자 하고 왕하면 편인이, 즉, 격은 정인격인데 편인이 같이 혼잡대가 나타나면 그때는 재성을 좀 써먹어도 돼. 그러나 순수한 정인격에서는 재성을 못 써먹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재성을 치용할 수 있, 할 수는 있다. 치용한다가 아니고 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성이 왕하면 안 돼. 재성이 절대적으로 인성보다 강하면 바뀌게 돼. 자, 정인기가 간사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간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를 챙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정관, 편관이 나를 챙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편관을 용신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건 몇 번 제가 아까 강조한 얘기예요. 둘 다 강하면 용신 안 된다. 둘 중 하나만 약해도 하나가 약하면은 되는데 편관을 용신할 때. 자, 이 사주는 술중 우토가 봉기투간이 그냥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금일간에 정인께 이게 격이 돼요. 정인께 정관을 용신하고 있어요. 아, 편관. 자, 정인께 편관을 용신하는데, 사실은 정관을 용신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평관. 이게 평관 용신. 평관 용신. 이게 정관이 용신이 되어야 되는데, 왜 평관 용신이 되겠지? 어찌됐든, 이 사주는 좀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정관을 용신할 때는 일간이 강해든 정인이 강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편관을 용신할 때는 지금 이걸 편관을 용신하는 걸로, 정관을 용신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이 편관을 용신하는 걸 일단 보자고. 보면은 이게 인성이잖아요. 다 이게. 그죠? 그래요. 이게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이 세 개고 일간 포함해서 비급이 두 개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일단 편중된 거예요. 편중돼가지고 편관을 용신해도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다. 이것을 하반이 이거 수토 때문에 또 못해. 이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예? 여기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아, 수토가 있습니다. 이 합이 제대로 안 돼. 합해도 마찬가지예요. 합을 해도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일간도 월지에 통원해서 월지 일간도 월지 통원하고 격도 월지 통원하고 용신도 월지 통원했어요. 여기 신정무잖아. 그죠? 신정무니까 신정무니까 세 군데 다 통원한 거야. 세 군데 다 통원했어. 그래서 일간, 격, 용신이 다 월지에서 통원한 사람은 반드시 한가닥 해. 반드시. 네. 길격이든 흉격이든 마찬가지예요. 길격이 됐든 흉격이 됐든 일간과 격과 용신이 다 월지에 통원하고 있다. 월지에.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가닥 해. 이거 이 사주가 박태준 회장 사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관이었을 때도 된 얘기죠. 정관을 쓸 때도 무정 성격이에요. 편관이죠. 편관에도 이사주에서는 편관인데, 정관이라도, 정관은 당연하죠. 강한 것, 약한 것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정관은 강하든 약하든 안 따져도 된다. 편관을 용신할 때만 인성이 강하냐? 예? 일간 포함해서 비급이 강하냐만 따져라, 이거예요. 그게 승낙점이에요. 그러나 정관은 어떤 경우에도 용신한다. 자, 간사 혼잡이면 편관이나 어느 한쪽으로 합구하거나 제극해야 된다. 간사 혼잡, 이것처럼. 간사 혼잡되면 한쪽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인격은 재승으로 파급당함을 가장 그린다. 정인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승을 치용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운에서 있잖아요. 인성이 워낙 강해버리면은 운에서 재승운이 아무리 와도 상관없어요. 사주 자체에서는 재승이 있으면 되게 파격인데 운을 보는 건 괜찮아요. 운에서 오는 거는 강약을 잘 봐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주 중에 자 이 왕성한 이 인성을 이 왕성한 인성을 재성운이 와가지고요 예 목기운이 와가지고 이게 깰 수 있냐 이거야 못 깨. 간목이 와도 안 깨져. 을목이 와도 안 깨져. 이 정도 왕성해버리면 운하고 아무 상관없어. 재성운이 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면 돼. 자 정인격은 길격은 하여튼 형을 당하거나 충당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망도 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공망으로 그 사람 사주의 격이 바뀌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격은 떨어진다. 자 정인격은 급제를 좋아합니다. 비경급제를 좋아해요. 왜? 자기를 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격을 딱 지켜주고 막아주기 때문에 비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비겁이 또 너무 많아버리면 인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성이라는 거는 비급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해질 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독이 되는 것도 끓인다. 독이라는 거는 기가 빠져나가는 것,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서서히 빠져나가는 걸 독이라고 해요. 자, 정인격에 편인이 혼잡되는 걸 끓인다. 정인격은 길격이고 편인은 흉이잖아요. 흉,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잡되는 걸 되게 싫어해. 정강격에 정관격에 편관이 있으면 그냥 박격이야, 그러면. 정관이 제일 싫어하는 게 편관이거든. 근데 혼잡되는, 정인격은 그 박격까지는 아니지만 혼잡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인이 너무 태가한 것도 안 좋아. 이런 사주처럼 정인이 너무 태가해버리면은 결국은 정관을 암암리에 그냥 설계해버린다, 이 말이야. 예? 자, 정인기에 정인이 약하고 간살이 없는데, 정인기에 정인이 약해, 간살이 없어. 재성운이 오면은,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우울한 거죠. 격이 파괴력이야. 관살 혹은, 비겁이 없는데,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겁. 비경겁제. 정인기에 정인이 약하고 간살과 비겁, 비경겁제가 없는데 재성운이 오면 그럼 결국은 뭐냐? 이 간살은 정인이 약할 때 간살이 있으면 정인을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약한데 비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 재성을 깨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자, 정인격에 조후 문제로 식상을 치용한다고 해도 운에서 오는 재성을 끊인다. 식상을 치용했는데 재성이, 운에서 재성이 와버리면은 식상이 또다시 재성을 더 생해주는 결과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끊인다. 선생님, 여기 공무원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재성운이 오면 좋다고요? 안 좋지. 안 좋다고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케이. 관살과 비급이 없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정인만 있다 이거예요.
증인만 있다. 증인이 증인이, 증인이 있는데 아까처럼 이런 사람처럼 증인이 강해버리면 재성은 와도 상관없는데 증인이 약하면 그냥 깨져버렸다. 증인끼리 식상에 같이 투관된 경우는 정간운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양일간의 경우는 정간이 식상과 식신과 상관을 모두 제압을 하고 있으므로 정간이 정인이 정간운이 와도 무방하지만 음일간의 경우는 정인이 식신과 식신 합해강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정인이 식상을 제압을 못한다. 이런 경우 정간운은 식상에 식신에 의해 정간이 파괴강이기 때문에 아주 높다. 이 합의 관계냐, 극의 관계냐를 따진다, 이 말이. 자, 병호 생행이 병갑으로 일단 지장간에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를 제외한 정화도 격이 되고 을목도 격이 된다. 그럼 이 사주에는 그냥 간목은 없으니까 이게 1번, 2번, 3번으로 잡는데 2번으로 격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격이 된다. 정인. 정인 격에 식신상관이 둘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자체가 성격이에요. 자, 이 경우는 사업이 방금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네? 아, 이게 대운이구나. 대운을 좀 하는 것 같아. 맞아. 대운을 좀 하는 것 같아. 사주를 봐가지고. 가보. 남자요? 근데 그건 병신학이 안 되는 거야. 자, 이 사주에서 임수, 계수가 오면은 이게 병화를 치잖아요. 임수, 계수가 재성운인데, 응? 병화를 치기 때문에 격을 치지만 이게 임수, 계수가 오면은 이게 허탈하게 들어와. 응? 자, 임수가 왔어요. 네. 임수가 오면 이 왕성한 정인을 못 깨. 자, 인호, 이거 화죠? 이거 화죠? 또 여기 통원해? 예? 여기 통원해. 임수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디다가 통원하냐고. 임수가 통고를 꼭 해야만이 그거를. 힘이 없잖아, 힘이. 이게 항상 운을 볼 때는 방향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이 힘이 있을 때는 견딜 만한 힘만 되면은 아무 상관없다니까. 운을 보는 거는 격을 치지만 계수가 와도 통근이 안 돼. 임수가 와도 통근이 허탈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병화를 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좋아요. 이때는. 그러나 자, 갑대운은 정간운이다. 이 정간운이. 네? 이게 정간운이거든. 정간운에는 이게 정간이 장사를 하는 거지, 정간이. 정간이 이게 식신상관한테 그냥 아주 작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격이 또 뭘로 바뀌냐, 정간격으로 바뀌어요. 자, 임목에 1번 아닙니까, 그죠? 격이 이제 정간격으로 간목이 바뀌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정강기계 감목으로 계기 바뀌었는데 인성이 얘네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정강기계 상강기관 하는 거 아니에요. 상강기관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병화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병화가 정리할 수 있는 경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화하고 신금과의 관계는 정리가 안 돼. 합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병신은 합이지 병신이 거기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화하고 신금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야. 어떻게 뭐 정리를 못해. 그러니까 감목이 격이 자기가 정관적으로 격이 바뀌었는데 이때는 정관음인데 정관이 상담을 정관음인데 정인이 상관은 제압을 했는데 식신은 제압이 안 돼요. 그죠? 네. 식신이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이 감목을 파극한다. 얘가 이걸 정리를 못하니까 얘는 할 일이 감목 들어와서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이때 관제가 없어, 관제. 그럼 을목이 오면 어떡하? 을목이 오면은 을목이 이때 이제 편간운이거든, 편간. 편간운에는 좋아요. 예, 재산해버리거든, 재산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인성이 있다고 해서 인성이 정간운이 됐건 정간격이 됐건 간에 인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이런 관계를 잘 아셔야 된다, 이거. 병화가, 경금은 무조건 정리를 하는데, 병화가, 신금은 정리가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는 이유는? 합의 관계. 서로 만나면 끌어안으려고 그러지, 그걸 날리려고 안 그런다. 아니, 병신은 합을 하면, 결국, 그 상관만 나는 경이. 그래도 경금이 감옥을 날리죠. 아니, 그러니까 상관만 하고 그 성격된 사람은 아니지 않냐 이거. 이게? 성격이죠. 이게 왜냐면은 이 자체로는 성격이에요. 왜? 정인에게 식신을 써도 성격? 상관을 써도 성격이다. 정인이 합을 했는데도 아 이건 합이 안 된다. 안 돼요 합이? 경금 때문에도 안 돼요. 등등분. 경금 때문에. 얘가 합을 하려고 오면은 경금이 충하냐고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합이. 합 자체가. 그래서 정인격에, 이 사주에서는 지금 병화가 투관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정인격인데, 운에서 감목이 와버리면은 어제까지는 정인격 하다가, 오늘 당, 이거 감목 딱, 오늘 딱 들어오잖아요? 그냥 정인 내다버리고 나는 정강격에 가고 날아간다, 이게. 정강격에 가고, 격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강격은 이제 격이 보호되어야 되잖아, 감목이. 감목이 안 깨져야 돼. 안 깨지려 하니까 정인을 용신하려고, 이게 이제 격이 되고, 옛날에 격이었던 게 이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용신이 됐는데, 경금은 병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금은 병화가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강경단이 됩니다. 상강경단이. 식신이 정강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운을 보는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운 보는 건 따로, 나중에 이제 따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정관이 식신이 정관이, 신금이 정관을 파극해가지고 이때 관제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자, 정인은 천덕기인이나 월덕기인을 만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합니다. 정인이면서 천덕기인이나 월덕기인이 된다는 것은 더 좋다. 더 편하다. 자, 모든 격은 신앙한 것을 좋아하지만, 오직 정인격만은 신약한 걸 좋아한다. 정인격 자체가 신약해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신약한 걸 좋아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정인이 너무 강하면 조금 안 돼. 정인이 너무 강하면, 남자가 유자고 간에 남자일 경우에는 정인이 너무 강하면 정간이 암암리에 정간이 암수를 당한단 말이에요. 정간이 직업이잖아. 여자일 경우에 정인이 너무 강하면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온다. 그래서 너무 강하면 좀 그렇다. 자, 정인이 지지 삼합으로 인해서 성간, 재성, 편간으로 강하는 것도 가장 불리다. 하여튼 정인, 정관, 이게 최고의 길격이든 최고의 길격이 지지가 합을 하면서 이게 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예? 식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길에서 흉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길에서 단계가 낮은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정관격에서는요, 투관과 상관없이 월지 정관이 식상으로 변했다. 삼합되면서 식상으로 파했다. 그럼 파격이야. 자, 토일간의 인성이 화가 많으면 조율해지고, 목일간의 인성이 수가 많으면 부목됩니다, 부목. 붕둥 떠버렸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금일간의 인성이 토가 많으면 묻혀버림으로 기란이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물상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정인은 충하면서 가장 싫어한다. 싫어한다. 하여튼 길격은 정간, 정인은 충하면 안 돼. 이거 눈에서 들어와서 깨고 들어와가 안 좋습니다. 신앙하고 인성이 많으면 재혼도 무방하고 신약한데, 재혼도 무방하고, 인성이 강할 때는 재성운이 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신약한데 인성이 있으면 편간운은 손상을 입는다. 신약한데 인성이 있으면. 자, 재성이 천간에 나타나도 관살이 월간에 위치하네. 재성이 자, 정인격에 자 예를 들어서 갑목일간이요. 갑목일간이 신금이 월간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계수가 있고 인성이 계수. 정관. 정관이요. 예, 예. 정관이, 재성이 정관에 있어. 그럼 재성이 정관에 여기 이제 이렇게 무토가 있어요. 예? 자, 정인격에, 격이 이제 정관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정관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격이에요. 격. 예? 정인격에 재성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되는데, 나타나도, 이와 같이 이게 정관이, 월간에 있으면, 월간에 있으면은, 이게 토생금, 금생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등과 통관이 되느냐도 봐야 돼요. 재성이 나타나면, 아, 이게 무조건 합격이구나.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아, 이 경우는, 정관을 생해가지고, 정관이 인성을 생하는 구조로 돌아가면은, 무게합으로. 예. 네, 네. 이런 경우는 무게합이 안 돼. 너무 멀어서. 그럼 이 기토가 와도 상관없어요, 기토가. 기토가 오면 일간이 정리해버렸거든. 일간이? 일간이 정리해버리고 이것만 나면 되는 거야. 자, 정인격의 성격. 어떤 성격이냐. 박학다식합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인자하고, 어머니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그럽고 사회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격은 신체가 단정하고 살이 찌면 음식을 좋아한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인성이 태가하면 식상이 까다롭고 음식에 절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꼭 그렇진 않은데 정인격들은 자기 몸 생각을 많이 해요. 정인격들은. 그래서 뭐 건강식품 이런 거 꼭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이 정인격이 잘 챙겨 먹어요. 응? 건강식품 어디 몸에 좋다는 거 싹 소개해가지고 잘 챙겨 먹고 잘 해. 신앙하고 정인도 왕하면 인격이 고강하거든요. 신앙하고. 만약 정관이 없다면 인품은 고강하나 살아가는 게 그렇다. 이거는 뭐냐면 정관을 용신할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기억이 성격만 되면 괜찮습니다. 괜찮게 살아간다. 꼭 허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지우세요. 정인격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 하루에도 집을 몇 채 채웠다 부쉈다가 다 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인격 사주들은 당신은 생각을 70%만 하고 결론 내려라. 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꼭 악수 뚫린 경우도 있다.
그 총명하고 예절 바르고 그 다음에 관생인 하면 관이 인성을 생하면 이 사람을 잘 숨길 줄 압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요. 정인객들이 그 논리도 있습니다. 자, 정인객의 이제 인성을 격을 갖다가 옆에 재성이 격을 깨버렸잖아요. 그럼 인격이 팽팽해졌습니다. 격을 깨버려, 파격 때문에 인격이 팽팽해졌어. 우둔해. 그리고 사람이 천해요. 길격이 있잖아요. 길격이 파격되는 거하고 흉격이 파격되는 거하고 길격이 파격되잖아요. 사람이 더 천해. 자, 정인격은 근검전략형이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꼼꼼하고 근검전략. 자, 정인격이 성격되지 못하고 혼잡되고 정편이 혼잡되고 인성이 편중되어 있으면 말만 없어. 말만. 말은 잘해. 말은 정성주수예요. 실천적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정인격에 정편이 혼잡되면 잔소리가 싫어. 잔소리. 예? 주변 사람들이 아주 피곤해. 그 사람들만. 자, 직업은 그냥 학자입니다. 그래서 정인격들은 정인격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사업을 해도 비생산적입니다. 뭘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무슨 보고서 만들고 이런 거, 컨설팅, 네? 이런 사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이런 사업을 해야지 뭐 공장 지어가지고 뭐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팔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맞아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인의 그것을 이용해 먹는 일들, 학자, 교육, 문화예술, 기술, 종교, 이런 직업이 잘 맞습니다. 인성격과 식상격은 직업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수들도 많고요. 저도 정인격인데 격이 공막 맞아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 격 공막만 맞았으면 대학교 쓰려다 이거 했을 텐데. 그래서 공막이도 아니고 차이 많이 난다니까 이게. 자, 관살이 정인을 생하면, 그러니까 정관, 편관이 정인을 생하면, 문무를 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좋습니다. 정인이 강하면 학자 쪽으로 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관살이 강하면, 어찌됐든 성격인데, 네, 무관, 이런 쪽으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관이 없어도요, 관이 없어도 정인끼리, 관이 없어도 성격 때문에 지장이 있거든, 식신이 있거나, 상관이 있거나 하면 성격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보직 없는 순수 교육학자, 종교인, 기술인도 학문도 순수 학문이 좋습니다. 정인끼리 재성이 많은데 또다시 재성을 넣으면 실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실직해. 정인이 약한데 재성이 있어가지고 겨우 어떻게 성격시켜놨는데 재성이 있는데 그걸 재성을 갖다가 해결을 못해주면 평생 실직합니다. 간인이 연월에 있으면 일찍 간직이 나간다. 이 말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연월은 초년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월은 초년에 보기 때문에 그게 거기 있으면 좀 일찍 출시한다. 뭐 우병우처럼 뭐 소년 등가한다 이런 게 그런 게 일찍 출시하는 거예요. 네? 자, 정인기기 재승이 와서 깨버렸어. 정인격이 파격이 되는데 재성이 와서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해요. 평생.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재성이 내 격을 깨버리기 때문에 돈이 더 없어. 예? 네? 돈이 더 없어요. 자, 정인격은 선천적으로 사업은 좋지 않은데 선비가 돈 벌러 나가서 장사 펼쳐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비스업 이런 게 좋지 않고, 하려면 자기 전문적인 일, 뭐, 남을 가르치는 일, 뭐, 사업을 해도 학원 사업이나, 그죠? 예. 네.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좀 고상한 일, 고상한 사업이죠. 육친 관계는 정인격에, 정인이 튼튼하고, 정관도 튼튼하면, 관인 상전으로 부모덕도 좋고, 위사람들도 좋습니다. 남자 사주의 정인과 관성이 다 튼튼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관인상전이죠. 그러니까 나 출세도 하고 덕망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남자 사주의 인성은 뭐예요? 내 부모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관살은 그러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복도 두텁고 귀한 자식을 둔다 그랬어. 남녀 불문하고 인성이 태가하면 자식 자녀복이 적습니다. 여자는 인성이 태가하면 식상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안 좋고, 남자는 인성이 태가하면 암암님의 관살을 슬기한다. 예? 관성을 슬기한 남자 사주의 관살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인성이 태가하면 안 좋습니다. 정인격의 재성이 결집해서 제극인 하면, 정인격인데 재성이 결집해서 제극인 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인성이 어머니인데, 예? 그리고 부친득도 적다고 했어. 자식이 만약에 제극인 하고 있는 그런 사주면, 내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볼 때 빨리 어른 되면 분가시켜버려요. 결혼하고도 같이 안상이 좋습니다. 남자 사주에 격과 상관없이 재와 인이 서로 싸우고 있어. 격과 상관없이 천간이든 지지든 격과 상관없이 재와 인이 서로 상쟁하면은 내 마누라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 여자가 인성에 태가한 자식을 두면, 인성이 태가한 자식을 두면 지나친 간섭, 이게 마마보이 되거든요. 예? 인성이 태가한 자식이야. 인성이 태가하면 내가 자식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그런 사주면 내가 가인보호하거나 얘를 위해서 막 하는 걸 하면 안 돼. 나중에 자식한테 원망 그려. 자, 정인, 격은 정인격인데 일제에 재성이 있어가지고 제극이 나면 배우자가 원수가 돼. 격이, 이 경우는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요. 자, 관목이 좌월에 태어나가지고 투관이 안 돼서, 그럼 이게 이 자체가 격이 되잖아요. 그죠? 정인격. 그럼 일지궁에서, 수토나 미토나, 예? 일지궁에서 일지궁이 내 배우자궁이잖아. 극해 버리면 있잖아요. 극을 해 버리면 결국 정인을 깨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누라가 내 격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누라 원수예요. 그러나 일지에 비겁이나 간살이 있어서 정인을 보호하거나 생조하면 배우자의 공덕이 깊습니다. 정인격은 일지의 재성보다는, 격이 정인격일 경우에는 일지의 재성보다는 비견급제가 있는 사람들이 마누라 보기 더 좋다. 남자 사주 정인격은 선천적으로 조광지처 별로 안 좋아해. 조광지처. 왜? 내 격을 깨거든? 내 격을 깨거든? 재성이? 재성이. 예. 그래서 선천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외도를 많이 해. 밖에 나오면 뭐 괜찮을까 싶어서 이쪽 귀엽게 많이 합니다. 응? 그래야 별 볼 없는데. 응? 항상 사람은 남한테는 그거라고 자기한테는 최고잖아. 그래서. 그러면 서문숙의 남편이었던 뭐지? 이영아. 이영아는 결혼식 날에도 자기 친구들을 10명을 밖에다가 세워놓고 여자들 막을 안 됐대. 합의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정인격에 선천적으로 조광지처를, 이 사람은 정인격인가 봐. 그걸 막으라면 조광지처 좋아했네. 왜 그러냐면. 아니, 또 조광지처를 놓고 또 바람 피웠잖아. 아, 그건 나중에 이거. 아, 결혼식 날 걔네도 못하게 막으라는. 걸 좀, 아니,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한두 애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바람둥이, 너무 바람둥이었대. 그래서.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별로 깊이 있게 막 혼전에 이런 좀 혼전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그래요. 제 아들이 우리 아들이 정인격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며느리하고 사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게 저도 내 친구는 결혼할 때 걔가 37살인가 6살 결혼했거든. 36살에 그런데 얘가 여자가 워낙 많아. 하여튼 내한테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시킨 애만 5명이야. 참 판정하는 거야. 선생님도 좀 정인격이라 하시잖아요. 아니, 얘는 결혼을 안 했는데, 내 친구나. 선생님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얘는 걔 정인기인지 내가 안 가르쳐줘서 내가 모르고 내가 사준 건 거지. 그래, 할 동안에, 총각 시절에, 야, 국준한테 결혼할 여자야. 내가 소개시키는 애만 다섯 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애들이 이름이 전부 미화만 만나 어떻게 희한하대. 미술이, 미정이. 아니, 제일 첫사랑이 미화인데 결국 지금 저 마누라도 미화야. 그 중에 미화가 한 두 명 서쳐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는데, 그, 저기, 내가 그 뻗, 우리 군대 생활 해본 사람 알잖아. 뻗치기 있잖아, 뻗치기. 이병소에 그 헌병 딱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밖에서 뻗치기 섰어요. 혹시 여자 이상한 여자 오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나 우리 경영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니까. 내가 이상한 여자라고 인터 쓰고 가요. 아니 이게 여자들이 보면은 도끼 붙고 오는 여자들은 벌써 행동이 다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아, 이 친구는 정인격은 아니야. 내 친구 이 친구는 정인격은 아니고 그 친구는 생일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무슨 기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어마어마 자, 정인격의 정인과 관성이 튼튼하면 관인상진이잖아요. 좋은 가문 출신이다. 정인격이 파극되지 않으면 수복을 해야 좋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용모도 단정하다고 했어요. 자, 인성이 너무 태가해서 식상이 파급되면 신체가 추해지면 소화기 계통 질병이 예민해진다.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좋습니다. 밑에 정인격 명조는 그냥 정인격이라는 것만 하나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선생님, 아무래도 사무실에 지금 우리 빨리 쫓아올 것 같아.